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자 김광용입니다. 이번 강의는 파트 4, 챕터 2, 기출문제 따라하기 두 번째입니다. 문제 1번, 기능평가 고급 툴 활용. 첫 번째, 새 캔버스와 새 캔버스 만들기와 저장하기입니다.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대화 상자를 호출하고 가로가 500, 세로가 350. 자, 해상도는 72, RGB 칼라, 8비트 색상수,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는 저장하기죠. 파일 메뉴에 가서 Save As를 선택을 하고 기출 따라하기 2-1. 자, 저장 단추를 눌러서 저장합니다. 이제는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회색 배경에서 더블 클릭하고 1급-1에서 1급-3까지 선택을 한 후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첫 번째 1급-1 이미지를 도구 상자에 Move Tool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자, 사이즈를 작업창에 맞게 조절하기 위해서 Ctrl T 자유변형을 실행하고 크기를 조절한 후 엔터를 눌러서 자유변형을 마칩니다. 자, 이제 레이어 팔레트에 가서 레이어 이름을 케이크로 바꿉니다. 자, 레이어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은 레이어 팔레트에 레이어 이름, 주로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겠죠. 그 부분을 더블클릭해서 새로운 레이어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이제는 필터를 적용하겠죠. 필터 메뉴에 가서 아티스틱, 예술효과, 드라이 브러쉬를 선택합니다. 자, 필터 대화 상자가 출력이 되면 기본값으로 OK를 클릭해서 필터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엔 하트 모양 만들기죠. 세 번째 하트 모양 만들기. 도구 상자에서 Move Tool을 이용해서 1급-2 이미지를 작업창으로 가져오고 Ctrl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와 회전을 시킵니다. 자유회전을 시켜서 교재 그림처럼 배치를 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아가로 바꿔줍니다. 그런 후에 이 아가 레이어를 잠시 보이지 않게 설정하기 위해서 눈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케이크 레이어를 선택하고 자, 도구 상자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옵션 모드는 쉐이프 레이어, 그 다음에 모양 레이어고 쉐이프 모양의 목록 표시를 눌러서 하트 카드를 선택합니다. 자, 스타일은 없고요. 칼라는 자, 이 하트 모양은 마스크 용도로 쓸 것이니까 칼라는 임의의 색깔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그냥 검은색으로 그렸습니다. 자, 적당한 위치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하여 하트를 그려줍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shape1이라는 글자 부분을 더블 클릭하고 하트로 바꿔줍니다. 아가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보이게 설정하고 아가 레이어와 하트 레이어 경계선에서 alt 클릭하여 클리핑 마스크를 실행합니다. 자, 하트 레이어와 아가 레이어를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두 레이어를 선택하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두 개의 레이어를 동시에 회전합니다. 또 크기도 조절합니다. 자,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을 마치고 하트 레이어에 대해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서 하트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를 선택하고서 스트로크,
선 OPX의 색상은 흰색이죠. 컬러는 FF. 자, 드랍시드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뭐 기본값으로 설정해도 되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좀 값을 사이즈를 좀 키웠죠. 사이즈도 키우고 디스턴스 거리도 좀 키웠습니다. 자, 이렇게 요런 정도 맞춰주고 오케이. 자, 이제 네 번째 새싹 이미지 만들 차례죠. 우리 레이어 팔레트에서 아가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도구 모음에서 펜 도구 펜트를 선택을 하고 옵션 모드는 쉐이프 레이어. 자, 색상은 009900. 자, 오케이를 클릭하고 자, 우리 교재에서 플러스 팁에 새싹 그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 밑에 부분 줄기부터 시작을 해서 클릭하고 자, 이쪽은 직선이니까 시프트 클릭을 해서 두 번째 지점을 만들어주고요. 자, 세 번째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곡선 패스로 자, 이 부분에서 다시 드래그해서 곡선 패스로 자, 이쪽 정도 되겠죠? 이렇게 드래그하고 Alt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서 핸들을 잘라주셔야 되고 자, 이렇게 자, 이제는 직선이니까 Shift 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우리 도구 상자에서 Direct Selection Tool 직접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 조금 크기와 방향을 더 정리를 합니다. 자, 변경이 됐으면 쉐이프 한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이름을 새싹으로 바꿉니다. 패스 팔레트를 보게 되면 우리가 패스로 작업한 것이 아니니까 쉐이프 한 팩터 마스크로 이름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세이브 패스. 자, GTQ 1급 시험의 1번 문제에서는 필수적으로 패스를 저장해야 하니까 이름은 놔두고 기본값으로 놔두고 OK를 클릭해서 패스를 저장합니다. 자, 그런데 패스가 됐던 쉐이프가 됐던 이 선이 계속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가 된다 그랬죠?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 패스 팔레트의 빈 곳에서 클릭합니다. 자, 선이 없어졌죠? 자, 이제 레이어 스타일 다섯 번째 1급 다시 3의 이미지 요 하트 모양을 선택 영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도구 상자에서 마그네틱 라스토 툴 자석 올가미 도구로 선택을 하고 자,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자, 처음 시작점하고 연결을 해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하고 도구 상자의 무브트를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 사이즈를 줄인 후에 회전을 시키고 적당하게 위치를 배치하고요.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합니다. 자, 그런 후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Add a Layer Style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 자, 우리 교재처럼 디스턴스는 거리는 7 스프레드는 5 사이즈 크기는 8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도구 상자에서 무브트를 선택을 하고 자, 하트 모양의 분홍색 같은 모양을 Alt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Ctrl T를 누르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고 회전도 시켜서 교재처럼 배치를 합니다. 자, 엔터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하고 자, 이제 여섯 번째 음표 모양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도구 상자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고 옵션바에서 쉐이프 레이어, 모양 레이어,
그다음에 쉐이프 부분, 모양 부분에 목록 표시를 클릭해서 H노츠 선택하고 색상은 0066FF. 자, 적당히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약간 회전해주고 위치도 좀 조절하고 엔터를 칩니다. 다시 쉐이프 모양 부분에 목록 표시를 클릭해서 H노트. 자, 컬러는 같으죠. 그러니까 또 드래그해서 그려주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해주고 위치도 조절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자 작업. 일곱 번째 문자 작업이죠. 도구 상자에서 Horizontal Type Tool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하고 글꼴은 바탕체, 글씨 크기는 60포인트, 색깔은 흰색이죠. FF. 자, 그런 다음에 글자가 입력될 위치를 클릭하고 사랑이라고 입력합니다. 좀 위치를 조정을 하고요. 옵션 바에서 Commit Any Current Edit 완료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이 문자에도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 단추를 클릭하고 Stroke. 자, EPX고 컬러는 FF0066. 자, OK, OK를 클릭하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저장하기 또 답안 전송하는 방법은 챕터 1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기능평가 사진편집 응용 새 캔버스 만들기와 저장하기. 컨트롤 N을 눌러서 가로가 400, 세로가 550. 자, 해상도는 72, 컬러는 RGB 컬러, 8비트 색상수,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 자, 설정 사항을 체크하고 OK를 누릅니다. 자, 다음은 파일 메뉴를 눌러서 Save As를 선택을 하고 기출 달아하기 2-2. 저장 단추를 눌러서 저장합니다.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회색 배경에서 더블 클릭하고 1급-4부터 1급-7까지 열기 단추를 클릭해서 파일을 불러옵니다. 자, 두 번째 색상 보정하기. 자, 1급-5, 1급-5 이미지를 Move Tool를 이용해서 작업 영역으로 이동시키고 Ctrl T를 눌러서 교재에 그린 것 같이 크기를 조절합니다. 자, 엔터를 쳐서 자유 변형을 종료하고 색상을 보정하기 위해서 이미지 메뉴에 Adjustment 조정에 채도 감소 Desaturate를 한번 실행을 해서 흑백 이미지로 만듭니다. 다시 이미지 메뉴에서 Adjustment 조정 Color Balance, 자, 우리 교재처럼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100. 자, 이렇게 되면 색상이 보정이 됐죠? OK를 클릭해서 색상 보정을 완료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레이어 마스크. 자, 1급-4 이미지를 Move Tool을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적당하게 배치를 하고, 자, 레이어 팔레트에서 Add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 추가 단추를 클릭하고 도구 상자에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합니다. 자,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편집 부분을 클릭해서 블랙, 화이트, OK를 선택하고
자, 요 경계선 부분, 이 부분을 위에 방향으로 드래그 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실행합니다. 자, 플러스 팁에 레이어 마스크와 그라디언트를 이용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참조하시고. 자, 네 번째는 필터 적용학입니다. 자, 1급 사이즈 7의 이미지를 자석 올가미 도구, 마그네틱 나스 툴을 이용을 해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밑에 부분은 어차피 지금 잘리는 부분이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Move Tool을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자, 적당히 배치를 하고. 자, 필터 메뉴에 아티스틱 예술 효과, 스펀지 효과 클릭하고 기본 값으로 OK를 선택해서 필터를 적용합니다. 다섯 번째, 레이어 스타일. 자, 1급-6의 이미지를 도구 상자에서 매직완드 툴,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 흰색 배경을 클릭해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 부분은 선택이 안 됐으니까 옵션 바에서 Edit Selection 선택 영역에 추가를 선택하고 마우스 이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자, 우리 배경 부분을 선택한 거니까 Shift Ctrl I를 선택해서 선택 영역을 반전시킵니다. 자, 도구 상자의 Move Tool을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인형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 크기를 조절해서 적당하게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고 배치합니다. 자,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았고요. 이제 레이어 팔레트에서 인형 이미지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단추를 클릭하고 스트로크 선을 선택한 후에 크기는 3px, 색상은 흰색이죠. FF. 자, OK를 클릭합니다. 외부 광선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 오페시티는 규제처럼 100%고 문제 제시에서 광선색은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선색은 약간 주황색 계열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도 명시하지 않았어도 실제 문제에서도 제시되지 않았어도 출력 형태랑 가장 근접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CC00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고 우리 교재처럼 5와 크기는 43, 자, 스프레드는 5, 크기는 43 이렇게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태양 모양 만들기. 자, 도구 상자에서 커스텀 쉐이프트를 선택하고 옵션 바에 옵션 모드를 쉐이프 레이어, 모양 레이어. 자, 쉐이프는 선1. 자, 그런 다음에 컬러는 태양 모양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나중에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컬러는 임의로 선택해도 되지만 교재에서는 검은색으로 했습니다. 자,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해서 태양 모양을 그려주고. 자, 태양 모양도 레이어 스타일을 추가하기 위해서 Add a Layer Style, 다음에 Gradient Overlay. 자, 클릭하여 Gradient Overlay 편집을 클릭하고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한 후에 색상을 FF6600. 자, OK를 클릭하고. 자, 가운데 또 다른 색깔이 있기 때문에 컬러 스탑을 클릭해서 추가하고요. 더블 클릭해서 노란색이죠. FF00.
자, 이제 마지막 오른쪽 컬러 스탑에서 더블 클릭해서 역시 FF6600. 자, OK를 클릭하고 자, 여기 그라디언트 편집에서도 다시 OK. 자, 태양 모양을 보면 그라디언트 방향이 규제와 출력 형태와 일치하죠. 간혹 가다가 이 대각선 방향이나 혹은 원형 방향으로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출제되었다면 원형 방향이라면 여기서 리니어가 아니고 리니어는 선이죠. 레디얼 원형을 선택하고 만약에 대각선 방향, 리니어인데 대각선 방향이다 그러면 여기서 앵글을 각도를 드래그해서 조절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드랍 섀도우를 선택하고 기본 값으로 적용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일곱 번째 문자 작업. 자, 도구 상자에서 Horizontal Type Tool,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하고 글꼴은 바탕체, 글자 크기는 40포인트. 자, 그런데 정렬 방식 가운데로 되어 있죠? 센터 텍스트를 선택하고 텍스트 중앙 정렬, 그다음에 칼라는 CC00CC. 자, OK를 클릭하고 글자가 찍힐 위치를 클릭한 다음에 글자를 입력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부부, 가득한 다음에 엔터를 치고 부부의 날. 자, 글자에 좀 떨어진 부분으로 이동해서 이동 모드가 되면 글자 위치를 출력 형태처럼 배치합니다. 옵션 바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해서 문자 입력을 종료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 스트로크 선. 자, 크기는 3px. 그 다음에 색상은 흰색. 자, 이렇게 하고 드랍 섀도우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규제는 안 나왔지만 조금 값을 조절한 것 같죠? 출력 형태처럼 5 정도, 스프레드는 한 8 정도, 그 다음에 사이즈는 9 정도 이렇게 적용을 해서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를 모두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 실무응용 포스터 제작. 곡 1. 첫 번째, 새 캔버스 만들기와 저장하기. 컨트롤 N을 눌러서 가로가 400, 세로도 550. 우리 2번 문제와 똑같은 사이즈네요. 리솔루션 72, RGB 컬러 8비트, 화이트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파일 메뉴에서 Save As를 선택해서 기출 따라하기 2-3으로 저장을 합니다.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회색 배경에서 더블 클릭하고 자, 1급-8에서부터 1급-11까지 열기를 선택합니다. 자, 02 레이어 마스크. 자, 1급-9의 이미지를 무브트를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작업창에 맞게 조절하고 자, 두 번째 가기 전에 레이어 이름을 하트로 바꿉니다. 1급-10의 이미지를 무브트를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가져오고 컨트롤 T를 이용해서 크기와 위치를 배치한 후 엔터를 쳐서 자유 변형을 종료합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어 팔레트에 사람 레이어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임시로 안 보이게 합니다. 도구 상자에 마그네틱 라소틀 자석 올거미 도구를 이용해서 안쪽의 하트 모양을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색이 같은 색이니까 짧게 짧게 클릭을 해서 선택 영역으로 해줍니다.
여기도 같은 색을 잘라가야 되니까 다음 지점하고 연결 때까지 자주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에서 사람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보이게 설정하고 레이어 팔레트 하단에 Add Layer Mask, 레이어 마스크 추가를 클릭합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가 실행이 됐죠. 자, 세 번째 필터 적용하기. 하트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필터 메뉴에서 아티스틱, 예술효과, 러프 파스텔, 거친 파스텔. 자, 기본값으로 OK를 실행합니다. 다음은 색상 보정하기. 자, 사람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미지에 어저스먼트에 디세츄레이트를 실행해서 흑백 이미지로 바꾸어 줍니다. 다시 이미지에 어저스먼트에 컬러 밸런스를 실행하고 자, 90 가운데가 45 자, 값을 90 가운데 마이너스 45 60 자, 이렇게 하고 OK를 클릭해서 컬러를 보정합니다. 다섯 번째 이미지 편집과 레이어 스타일. 자, 매직 완두 툴을 선택하고 1급-8의 배경 부분을 선택을 해서 선택 영역을 설정하고 선택 영역을 Shift Ctrl I를 눌러서 반전시킵니다. 도구 상자의 Move 툴을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가져오고 Ctrl T를 눌러서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위치를 배치합니다. 엔터를 쳐서 자유 변형을 마치고 레이어 이름을 신발로 바꿉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자, 스트로크 선을 선택하고 EPX에 컬러는 3333cc 자, OK를 설정을 해서 스트로크를 적용하고 드랍 시도 효과를 주기 위해서 드랍 시도를 선택을 합니다. 자, 기본값으로 OK를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자, 1급-11의 이미지를 Move 툴을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Ctrl T를 눌러서 크기와 저렇게 배치한 후 엔터를 칩니다. 자, 레이어의 이름을 손으로 바꿉니다. 레이어 팔레트에 Add Layer Mask, 레이어 마스크 추가를 선택하고 자,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한 다음에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편집 선택하고 블랙 앤 화이트 자, OK를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경계선 부분에서 드래그를 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자, 여섯 번째 하트 모양 만들기. 도구 상자에서 커스텀 쉐이프트를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쉐이프 레이어 쉐이프의 목록 표시를 클릭해서 하트 카드 선택하고 자, 레이어는 없어야 되죠. 그 다음에 컬러는 FF00FF 자, OK를 클릭하고 적당한 위치에서 하트를 드래그하여 그려줍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분홍 하트로 바꿉니다. 자, 분홍 하트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 단추를 클릭하고 스트로크 선 크기는 3px, 컬러는 흰색 FF FF FF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드랍 섀도우 효과를 주기 위해서 드랍 섀도우를 선택하고
자, 우리 기본값으로 놔두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무브트를 클릭하고 Alt 드래그해서 하트를 하나 복사한 후에 Ctrl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를 배치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 분홍 하트 카피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여 색상을 00 CC33으로 바꿔주고 OK를 클릭합니다. 이제 분홍 하트 카피 레이어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하고 초록 하트로 바꿔줍니다. 도구 상자에서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하고 글꼴은 굴림, 크기는 36bit, 색상은 FF6600. 자, OK 선택하고요. 자, 여기 정렬 방식은 Left Align Text를 선택해야겠죠? 우리 앞에 문제에서 센터 텍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리셋으로 한번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바꿔주고 글자가 입력된 위치에서 해외 아동 돕기 뭐 자, 옵션 바에서 완료 단추를 누르고 무브트를 이용해서 위치를 좀 조절합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을 추가하기 위해서 Add a Layer Style, 그다음에 Stroke, EPX의 색상은 검은색, OK 누르고 Drop Shadow 효과, 자, 기본값으로 OK를 누르겠습니다. 다음에 새 레이어를 Create a New Layer를 선택하고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자 문자 도구를 클릭한 후에 글꼴은 굴림, 크기는 100포인트, 그다음에 색상은 나중에 그라디언트 씌울 거니까 색상은 무관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L O V E 자 위치를 좀 조절한 후에 완료 단추를 누릅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 단추를 클릭하고 스트로크 선을 선택합니다. 크기는 3px, 색상은 흰색 FF FF FF.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해서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편집을 클릭하고 왼쪽 컬러스탭에서 더블 클릭하여 색상을 00 00 99. 자, OK 클릭하고 세 가지 컬러니까 중앙 부분에서 한번 클릭해서 컬러 스탑을 추가하고 더블 클릭한 후에 색상을 FF FF 00 00. 자, OK 클릭한 후에 마지막 컬러 스탑에서 더블 클릭하고 색상은 FF FF 00. 자, OK를 클릭합니다. 그라디언트 편집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다시 한번 OK를 클릭하고 자, 교재와 같이 그라디언트 적용된 각도를 보게 되면 지금 교재와 일치하고 있죠. 앵글은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 후에 드랍 섀도우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드랍 섀도우를 선택하고 교재의 값처럼 디스턴스 거리는 8, 스프레드는 7, 사이즈 크기는 9. 자, 이렇게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새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문자도구를 클릭하고 굴림의 15포인트 색상은 336600. 그래서 마지막 위치에다가 장소 여의도 광장 행사일 2010년 12월 28일. 자, 위치를 좀 조정하고, 옵션바에서
완료 단추를 누릅니다. 자, 정답 파일로 저장하기는 앞서 다 강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 실무응용 홈페이지 메뉴바 제작. 01. 새 캔버스 만들기와 저장하기. 자, 컨트롤 N을 눌러서 가로가 650, 세로가 300. 자, 나머지 조건들은 항상 똑같이 설정한다 그랬죠? 72, RGB 컬러, 8비트, 화이트. OK를 선택하고, 자, 파일 메뉴에 Save As를 눌러서 기출 따라하기 2-4로 저장합니다. 배경, 회색 배경에서 더블 클릭해서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12번부터 15번까지 열기를 선택합니다. 자, 두 번째, 배경색 설정하기. 자, 포그라운드 컬러를 흰색, FF, FF, FF. 사실 우리가 새 캔버스 만들 때 흰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배경색이 흰색일 땐 생략해도 괜찮겠습니다. OK를 누릅니다. Alt Delete 눌러서 칠합니다. 세 번째는 패턴 만들기. Ctrl N 누르고 사이즈가 40x40. 자, 패턴은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트랜스페어런트 한다고 했죠. 투명. OK를 선택하고 좀 작으니까 확대해서 확대해 놓고 도구 상자에서 커스텀 쉐프트를 선택하고 목록에서는 하트 카드. 자, 우리 포그라운드 컬러를 선택해서 FF3333. 자, OK를 클릭하고 꽉 차게 그려줍니다. 자, 에디트에 편집 메뉴에 디파인 패턴, 패턴 정의를 선택하고, 자, 패턴 이름은 기본 값으로 OK를 클릭합니다. 자, 패턴 정의가 끝났으니까 요 창은 닫고요. 자, 우리 레이어 팔레트에 가서 새로운 레이어 하나 추가하고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자, 패턴은 실행하기 위해서 전체 창에 다 실행했으니까 편집 메뉴 에디트에서 필 7. 자, 패턴은 유지 패턴, 지금 만들었던 패턴을 더블 클릭하고 OK를 클릭해서 패턴을 실행합니다. 자, 패턴에는 블렌딩 모드나 오퍼시티가 같이 출제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오퍼시티 불투명도를 60%로 설정합니다. 네 번째,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팔레트에서 Add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 추가를 선택하고 옵션 바에 도구 상자에서 그라디언트, 옵션 바에 블랙 앤 화이트, 블랙 화이트로 설정을 하고, 자, 위 방향에서 드래그하여 레이어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자, 5번 이미지 편집. 자, 1급-12 이미지 파일을 무브트를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자 어느 정도 조절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하늘로 바꿉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 Add 레이어 마스크를 실행하고 도구 상자에서 그라디언트. 자,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편집에서 블랙 앤 화이트. 자, 경계선 부분에서 위로 드래그하여 레이어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자, 다음은 펜 도구 작업이죠. 펜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쉐이프 레이어. 자, 스타일은 없고요. 컬러는 66cc.
이 정도 부분부터 클릭하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지점에서 클릭하고, 자, 여기서 클릭하고, 이쪽 부분은 곡선으로 만든 다음에 Alt Anchor 포인트를 잘라주고, 처음 지점과 연결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오퍼시트를 60%로 설정합니다. 자, 그럼 다음 패스 팔레트로 가서 지금 패스 선이 보이니까 빈 곳을 클릭해서 선을 없애주고요. 자, 이제는 1급 다지 14 이미지를 매직 완드 툴을 이용해서 배경을 클릭하고, 자, 추가로 옵션 바에서 Edit Selection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 영역을 반전시킵니다. Move Tool을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가져오고, Ctrl T를 이용해서 크기와 위치를 배치한 후에 엔터를 치고, 레이어 이름을 레이어 팔레트에서 우편함으로 바꿉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Add a Layer Style, Stroke 3px고 컬러는 흰색. 자, OK를 선택하고 Drop Shadow 효과 우리 교재처럼 11, 7, 16. 자, OK를 클릭합니다. 자,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터에 아티스틱 예술 효과 필름 그레인, 자, 기본 값으로 OK를 선택해서 필터를 적용합니다. 자, 일곱 번째 레이어 스타일 부분이죠. 자, 1급 다시 13 이미지를 매직 완드 툴을 선택해서 클릭하고, 자, 그러면 역계 같은 부분이 선택이 안 됐으니까 Shift Ctrl I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고, 이미지를 확대해서 도구 상자에서 마그네틱 라소 툴을 선택해서 추가로, 자, 위에 옵션 바에 에디트 셀렉션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요. 쭉 드래그해서 선택이 안된 부분을 추가로 선택해 줍니다. 자, 이쪽에도 자, 그런 다음에 무브 툴을 이용해서 사람 이미지를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자, 레이어 이름을 여인으로 바꿉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Add a Layer Style, Drop Shadow. 교재에 있는 값처럼 11, 19, 16으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는 1급 다시 15 이미지를 Move Tool을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가져오고, Ctrl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합니다. 엔터를 쳐서 자유배정 마치고, 자, 레이어 이름을 이발로 바꿉니다. 자, 여인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Rounded Rectangle Tool 선택하고, 옵션 모드는 쉐이프 레이어, 컬러는 666600. 자, 그런 후에 드래그해서 우리 교재처럼 그려줍니다. 자, 물론 보이진 않겠죠. 가려서.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이름을 사각형으로 바꿉니다. 자, 사각형 레이어에 벡터 마스크 섬네일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주고, 이발 레이어와 사각형 레이어에서 Alt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실행합니다.
물론 클리핑 마스크는 선택 영역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런 후에 Ctrl D를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Add a Layer Style, Stroke, 크기는 3px고 컬러는 흰색이죠? FF. 자, Drop Shadow를 주기 위해서 자, 우리가 교재에서 주어진 것처럼 16, 8, 9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매니바 제작하기죠. 이발 레이어를 선택하고 렉탱글 툴, 사각형 도구를 선택한 후에 옵션 모드는 쉐이프 레이어, 레이어 스타일은 없고요. 컬러는 CC0033. 자, OK를 클릭하고, 자, 이 정도 부분에서 그려줍니다. 너무 두꺼운데요. 조금 줄이죠. 자, 지금 그린 이 레이어를 이 레이어 때문에 이 여인 레이어가 가려서 안 보이죠? 그래서 여인 레이어를 클릭하고 제일 위쪽으로 레이어 팔레트 제일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여인 레이어가 보이게 설정합니다. 다음엔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하고 글꼴은 굴림, 크기는 15포인트, 색상은 흰색이죠? FF. 자, 적당한 위치를 클릭하고 사랑 봉사소 소개 봉사 갤러리 사랑 나눔 소식 참여 마당을 자, 참여 마당을 입력하고 옵션 바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자, 도구 상자에서 커스텀 쉐이프트를 선택하고 옵션 모드는 쉐이프 레이어. 쉐이퍼는 블록 2를 선택하고 레이어 스타일은 없음. 자, 컬러는 FF 0000. 자, 이렇게 선택하고 적당한 위치에서 드래그하여 그려줍니다. 자, 이제 아홉 번째 문자 작업. 도구 상자에서 수평 문자 도구를 클릭하고 글꼴은 굴림, 크기는 30pt, 색상은 빨강색 FF 0000. 자, 이렇게 선택하고 사랑봉사라고 입력합니다. 사랑봉사. 자, 확인 단추를 누르고, 도구 상자에서 무브트를 이용해서 적당하게 위치를 조절합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 Add a Layer Style, Stroke. 자, 선을 선택하고, 크기는 3px, 색상은 흰색이죠. 자, OK를 클릭하고, 자, 아우터글로우, 외부 광선 효과를 지정하기 위해서, 아우터글로우 선택하고, 우리 교재 입력값 같이, 스프레드는 6, 사이즈는 29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에서,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새 레이어 만들기를 눌러서,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고, 자,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글꼴은 굴림. 자, 사이즈는 크기는 16pt. 그 다음에 색상은 자, 666699로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글자를 입력하지요.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단체. 자, 옵션 바에서 확인 단추를 누르고, 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스트로크. 자, 크기는 3px고 색상은 흰색 FF FF FF. OK를 설정하고, 역시 외부 광선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스프레드는 10, 사이즈는 18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다시 문자 도구가 선택된 거 확인하고, 옵션 바에서 크리에이트 와프 텍스트, 텍스트 변형을 선택하고, 스타일은 플래그 깃발로 선택하고요. 구부리기는 기본값 50 그냥 놔두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모든 동영상 강의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가기술 자격고시 GTQ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